국토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일어났으며 바다 위 쓰레기 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의 급속한 산업 현대화와 경제 성장, G77 국가들의 국토 개발에 따른 심각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결국 전 세계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가속으로 기상이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기구 IOWGCA는 기후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우주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2013년 6월 18일 구체적인 녹색 실천 방안이 포함된 IOWGCA 기후 환경 헌법을 전 세계에 공포했고 12차에 걸친 세계 선언을 통해 대륙별, 국가별 구체적인 녹색 실천 국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OWGCA 헌법은 기후 환경과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유기체, 무기체에 대한 감찰, 감시,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로써 지구 환경의 변화와 이상기후로부터 지구촌 모든 인류와 동식물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외교 측면에서 각 국가의 안보를 확보합니다. IOWGCA는 기후환경헌법 실천 국제기구로서 12 대표부, 14 글로벌 본부, 8 대륙 본부 및 각 국가별 본부를 두고 있으며 8 대륙본부 중 유라시아 세계본부 IOWGCA는 IOWGCA 기후환경헌법상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산하의 66개 본부 2만 CCGI 및 GGG로 조직되어 있으며 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등의 검증, 인증을 통한 녹색 실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360개국의 녹색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 유무기체를 포괄적 담보로 세계 주권 화폐인 WSC를 발행하고 10개 분야 IOWGCA 기후 환경 선물 거래소 운영을 개시해 국제 금융을 통한 녹색 실천 지원과 IOWGCA 국제 녹색 검증사 자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IOWGCA 국제 녹색 인증 기업의 국제 전시에 참가 지원, IOWGCA 그린로드 플랫폼을 이용한 녹색 상품 수출 지원, 녹색 실천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대학원 운영 및 국제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세계본부는 전 세계인의 녹색 책무 실천을 위해 IOWGCA 기후환경 녹색 헌법을 준수하며 범지구적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